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오늘은 함안군에서 벌어지는 한 달 살기 프로젝트로 함안 여행을 간 상황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함안을 여행하면서 2박 3일을 갔습니다. 1일차에는 마리산 고봉군을 촬영하고 숙소에서 들어왔습니다. 함안 마리산 고봉군의 팜프렛을 보고 계십니다. 함안은 낙동강을 낀 아라가야의 고도로서 유명합니다. 유물에 출토된 유물들을 보고 계십니다. 화살촉과 토기 등 많은 유물들이 보입니다. 함안은 낙동강이 낀 아름다운 곳입니다. 함안은 함안꽃감과 수박이 유명합니다. 봄에 열어진 수박축제에도 참여했습니다. 함안 수박축제에도 같이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빠가 마리산 고봉군을 드론으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마리산 고봉군은 가야 시대에 5, 6세기에 조성된 무덤을 뜻합니다.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를 위하여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새로 잔장을 하는 손길이 바빴습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유네스코 조사단이 실사를 나와서 내년쯤 문화유산 등재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모든 국민이 한마음으로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를 기원하기를 바랍니다. 저도 문화유산 등재를 기원합니다. 위에서 함안군의 시가 전경도 잘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리산 고봉군은 탐방을 하기 위한 탐방로가 잘 정비되어 있어서 걸어 다니기가 참 편리했습니다. 고봉군 옆에는 함안 박물관이 있어서 함안의 박물관과 고분에 대해서도 잘 알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이 유적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걸 잘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투어길도 있습니다. 자전거 투어를 하시면서 가야에 대해 문화를 더욱더 아실 수 있습니다. 금계국이를 가득 피워놓은 탐방로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박물관입니다. 아쉽게도 박물관이 내부 수리 중으로 들어가지 못했지만 다음에 오면 꼭 방문해 보겠습니다. 드윌이라는 곳에서 머물렀습니다. 산장입니다. 자양산 자락에 있는 산장입니다. 산의 기운을 머금은 물놀이장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맑고 찬 물이 물놀이장에 가득 차서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습니다. 2일차는 고추장 체험을 하고 고려동 임곡국립공원 아제이아 카페를 갔습니다. 고려동입니다. 고려동은 고려의 충절을 지키시려고 이호 선생님이 들어오신 곳입니다. 학덕과 저리가 높으신 분이기도 합니다. 종택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스탬프 나들이 함안 나들이 스탬프도 보고 계십니다. 재령 이씨의 종손부 되시는 분께서 고추장 체험과 쌈장 체험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쌈장을 하기 위해서 놓고 있습니다. 맛있는 쌈장에 고기를 구워 먹었습니다. 지금도 저희 집 냉장고에서 쌈장이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삼겹살 갖고 맛있는 점심을 먹었습니다. 직접 농사 지으신 맛있는 반찬을 보았습니다. 임곡국립공원입니다. 임곡국립공원은 입곡 저수지에 있는 공원으로서 국민의 쉼터가 되고 있습니다. 함안 구경에 속한다고 합니다. 절벽을 따라 소나무 숲이
잘 정돈되어 있고 등산로가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 해바라기와 여름 꽃들이 우리를 반겨주고 있었습니다. 아젤리아 카페입니다. 선진적으로는 솜씨가 뽐내는 주인장의 감성 어린 커피를 맛보았습니다. 이국적인 터키의 문물들을 보여주는 전시장도 있었습니다. 드넓은 잔디 위에 물고기 형상들이 참 소담스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3일차는 악양생태공원과 수박식빵 체험을 했습니다. 수박식빵을 오븐에 구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고향이라는 강사선생님이 호텔 경영학과를 공부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만든 과정이라고 합니다. 예쁜 수박빵이 보이고 있습니다. 천연 점토도 만들었습니다. 천연 점토로 만든 친환경 점토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틀에다가 점토를 만들기 위해 성형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위에다가 넣고 있습니다. 악양생태공원은 남강변의 수변공원입니다. 남계국과 수레국화가 가득한 아주 좋은 공원입니다. 주차비와 입장료가 무료인 것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드론으로 난강 강변을 보고 계십니다. 악양 생태 체험 학습장도 있습니다. 남강에 유유히 흐르는 강변의 물줄기를 보고 계십니다. 하만을 끼고 도는 젖줄과도 같은 강이지요. 강변을 따라 농경지들이 끝도 없이 펼쳐집니다. 가을이면 핑크 물리가 아름답게 는 공원이라고 합니다. 저도 다시 핑크 물리를 보러 오고 싶습니다. 끝도 없는 농경지에서 맛있는 농작물들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수변 공원이 보이십니다. 전망대도 보이고 연못도 보입니다. 잘 정돈된 공원에서 힐링과 휴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강변을 끼고 논밭도 보입니다. 가을의 추수를 기다리는 농부의 마음이 되어 흐뭇하게 쳐다봤습니다. 소나무 숲길이 펼쳐진 아름다운 수변 공원입니다. 여러분들도 함안 한달 나들이를 신청하시고 같이 즐거운 함양으로 놀러 가시기 바랍니다. 즐거움과 힐링을 드릴 것입니다. 함안으로 오십시오.